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매주 월수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호의 텐텐베거 현재 제 이름을 걸고 핵심적인 투자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까지 나가니까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 시황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던 것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날 것이다, 관망세에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봤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 그대로 예상대로 적용되면서 관망세가 좀 형성됐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종목별로 본다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최근의 하락세를 다시 한번 더 상승세로 좀 바꿔내는 모습들이었고, 금융주 일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장 안에서도 일라이 릴리가 좋은 모습 좀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12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100bp 이상, 우리가 이제 0.25%가 25bp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 가까이 금리를 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원화 약세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달러 부채가 높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 일부가 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가 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본다면 2차전지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앞서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지난주였습니다. 그죠? 지난주 딱 7일 전이네요. 우리가 이제 8월 13일 날 영상이 이제 화재권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지금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댓글로는 아직 정신 못 차리네, 또 유튜브 보고 갭 매수 붙겠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주가는 반대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오늘 LG Energy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영향도 저는 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낙폭과대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 그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최근에 화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국 배터리 관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뭐랄까 이제 기술력만 좀 입증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포스코 그룹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해 모두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낙폭과대, 현재 240선과 480선 밑에 있을 때는 그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2차전지가 화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 뭐 충격에 의해서 또는 진동에 의해서
또는 충전이 과하게 이루어졌을 때, 방전되었을 때, 열을 가했을 때, 또는 이제 소금불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화재에 대한 원인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뭔가를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공정들을 거쳐가지고 잘 만들어지는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한국산 배터리가 기술력이 입증돼 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특히 더욱더 기술적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 바이든에 대한 연민이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사진만 보면 또 놀라시겠지만 왼쪽은 바이든이 대학교 졸업할 때, 또 오른쪽은 27, 28살 그 부근의 나이대 바이든인데 바이든이 29살에 상원의원으로 최연소 상원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전일 이제 전당대회 고별사로 얘기했던 것이 좀 감동적이었는데 50년 동안 나의 마음과 열정을 미국에 쏟았다. 상원에 있을 땐 너무 젊었고 최연소 상원의원이었으니까 대통령을 계속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늙었다. 그렇지만 항상 지지해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는 모습도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피격을 피했던 것이 이제 기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 사진을 남겼던 것처럼 미국 정치를 얘기하면 이 바이든을 빼놓고는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반세기 동안 정치를 해왔던 것이 바이든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노망이 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도 있었고 언론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것이 최연소 대통령이 되겠다 했지만 최연소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그리고 이 바이든은 아픈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첫째 딸도 12개월, 13개월 때 엄마랑 같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도 보면 한 번씩 그 자기 딸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씩 보면 그만큼 이제 그립다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 보 바이든이라는데 보 바이든은 또 암으로 또 죽었어요.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이런 연민이 있는 사람이 또 이 바이든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기적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미국 백인들을 좀 움직이는 동요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해리스의 정책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해리스가 전기차 정책을 발표했던 것도 미시간에 가서 중소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밝히면서 전기차 생산 시설을 개선하겠다. 연비 기준을 상향하겠다. 그리고 IRA 정책을 연속적으로 강조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도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호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만큼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할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현재까지 트럼프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지만 사실 트럼프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전기차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을 한 발짝 물러서는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던 거고, 관련된 기업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LG에너지 오늘 6%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주가가 최근까지 많이 빠져서 내려왔어요.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도 있다, 그죠? 왜냐하면 240선과 480선에 대해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삼성의 S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자리였고,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지만, 우리가 이 수요라는 것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저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적인 부분에 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저점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푸첸,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을 좀 확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던 기업들은 주가가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최근에 이제 PNT라든지 이런 공정장비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윤성 FNC라든지 지금 보면 TSI, ALMNS, 뭐 이런 것들도 아직은 이제 낙폭이 상당히 큰 자리들이고, 오늘 이제 분리막 관련주가 조금 이슈가 되는데요. SKI 테크놀로지나 또는 WCP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바뀔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량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순환매에 대한 양상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최근에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전국 단타대회가 현재 시장에서는 열리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만큼 뭔가에 대한 주도주 패턴보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자, 오늘 이제 현대해상, 오스테온이 윙이푸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좀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보면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또 보험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3,500만 주, 총 주식수 8,900만 주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니까 중장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오스테오닉은 우리가 이제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다들 보였다, 그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못 사신 분들이라면 이런 오스테오닉, 이런 이제 뼈골재 회사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분기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윙이푸드는 이제 우리가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세력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이제 단발적으로 한번 보는 전략. 우리가 또 제3자 유상증자가 8월 27일에 나비빌이거든. 이런 이제 납입을 앞두고 있을 때 보면 기대감에 주가가 들썩거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슈가 지금 있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